오렌지 향, 어. 잎 좋아하는 과자 다 들어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필수템인 핸드크림 추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언니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의 개인적인 향기 취향을 설명을 드리고 핸드크림 하나씩 발라보면서 향기가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의 향기 취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우디한 향 좋아하고 그다음에 좀 중성적인 향도 좋아하고 그리고 시트러스한 거. 근데 너무 막 상큼한 거보다는 살짝 첫 향에 이렇게 오렌지 향이나 뭔가 레몬향 또는 자몽향 또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꽃향기도 좀 좋아하긴 한데 너무 막 센 꽃향기 말고 약간 생화 느낌, 풀 느낌 약간 이런 향기 좋아합니다. 근데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우디하고 좀 중성적인데 오리엔탈하고는 좀 향신료 같은 좀 스파이시한 향기도 좋아하고 좀 가죽 냄새나 아니면 뭐 먹 냄새, 뭐 돌 냄새 이런 거 나는 거 좀 좋아해. 그래서 약간 조금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개성이 있는 그런 향기를 좋아해요. 저는 좀 향수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좀 센 향보다는 조금 은은한 향이 좋고 은은한 꽃이나 좀 시트러스 이런 거 좋더라고요. 잔향이 좋은 거죠. 이미지랑도 좀 어울린다. 맞다. 은은한 거. 오늘 맡은 향 중에 언니가 좋아하는 향은 약간 향수 잘 안 쓰는 향 사람도 좋아할 법한 그런 향일 수 있겠다. 부담되지 않는 향. 제이 언니 해주세요. 저도 이때랑 좀 비슷한데 뭔가 우디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텐저린 오렌지나 맞아. 그런 어 이거 향 좋네 이러면서 보면 안에 다 텐저린이나 베르가못 나도 베르가못 베르가못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달달한 건 정말 싫어하고 맞아 달달한 싫어해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전 약간 언니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는 게 싫어. 달달한 게 정리해보자면 약간 잔잔하면서 꽃향기 이런 거 향 좋아하시고 저는 약간 우디하고 나도 베르가못 향 좋아하거든. 그런 향 좀 좋아하고 언니는 약간 오리엔탈 그런 거 향신료 흑흑 돌 이런 거 그리고 언니는 나랑 비슷하게 우디하고 중성적이고 베르가못 향 이런 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 명 다 비슷한데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거 미묘하게 다른 거. 본격적으로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발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솝 제품들이에요. 이 핑크색이 젤 이솝에서 유명한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입니다. 향기가 어떤지, 발림성이 어떤지 개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향이네. 그치.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 핸드크림 중에서는 엄청 높다고. 오렌지 냄새 나는데. 어, 맞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호인 향. 왜냐면 이 허브 같은 향도 있고, 그리고 약간 오렌지 향도 있고. 그래서 상큼하긴 한데, 시큼하진 않아. 나 이거 근데 싫어하는 사람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런 거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호고, 발림도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흡수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 그래서 바로 뭘 이렇게 만지기는 좀 어렵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나도 바를 때 소량이었는데도 흡수시키는데 좀 오래 걸리는 느낌 일단 들었고 그래도 바르고 나니까 살짝 끈적거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흡수하고 나니까 조금 촉촉한 느낌이고 향은 그럼 내가 느끼기엔 좀 은은하고 무난한 느낌인 것 같아. 선물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 무난하게. 무난한. 일단 유빈이가 괜찮다. 선물용으로는 괜찮다. 선물용으로는 괜찮다. 어떤 것 같아요? 어, 되게 무난하고 맡아본 향. 그러니까 많이 쓰는 향 같은 대중적인 향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왜냐면 좀 흔한 핸드크림은 록시땅의 그 시어버터 향. 그 향이 정말 흔한 것 같아. 나쁘진 않은데 정말 와 이거 내 거다 사고 싶다 이런 향은 아니야. 이솝의 향은 뭐 뭔가 바디 제품이나 핸드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내 향기가 원하는 향은 아니었어. 그런데 뭐 향수는 할 얘기가 조금 있죠. 맞아, 맞아. 언니가 바디 제품은 별로라고 했는데 이솝 향수는 되게 좋아한다고. 두 번째 제품은 얘는 바디밤인데 제라늄 리프 바디밤이거든요. 얘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 핑크색은 진짜 싫은데 얘는 좋아가지고 잘 쓴다고 했거든. 근데 바디밤만큼의 그런 뭐랄까 수분은 또 아니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해주세요. 어디다 해야지?
아, 요거는 네, 바디 제품이죠. 요거 네.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아,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이 짜는 타입이 조금 아, 편해요. 맞아. 끝까지 다 못 써서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리고 달라지잖아. 어, 맞아. 이거 터져요. 아, 맞아. 이게 이 소비 최고 단점. 터질 수가 있다. 맞아. 이게 찢어지면서 터진다. 그러면 이제 가방 안이 난리가 난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단점.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은 좋거든. 좀 감성템으로. 감성템이다. 좋다. 난 이거 좋아. 나는 이런 이솝 향기 좋아합니다. 엄마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 맞아. 약간 좀 건강한 느낌. 그냥 이솝 향? 이솝 향을 좀 떠오르는 느낌? 요 느낌이네요. 요 색깔 느낌. 느낌. 진짜 딱 색깔 느낌이다. 네. 향은 다 그래도 맞아, 뭐 맡았을 때 불호는 아닌? 어 아니에요. 향은 다 괜찮다. 근데 요새는 핸드크림도 워낙 그 퍼퓸을 많이 넣어서 아, 맞아. 그런 용도로 이제 맞아, 많이 맞아. 쓰기 때문에 향이 좀 약간 더 내가 좋아하는 향이랑 비슷한 거를 좀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향은 이거는 라브루켓이라고 얘도 약간 비건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그 립밤으로 되게 유명해요. 딱풀 립밤으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맡아볼게요. 네. 요거는 향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르가못 파출리 향입니다. 쬐끔. 베르가못 아닌데요? 그치? 근데 나 살짝 베르가못을 기대했는데 이게 약간 이거는 그냥 있잖아 무슨 그냥 연고 냄새인데요? 맞지? 그치? 어, 이거 그냥 약국에서 파는 연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면 약간 약 냄새 같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먹 냄새 비슷한 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발라놓고 무슨 이런 냄새가 나? 그래서 딱 맡아보고 하는데 어 있으면 또 어 어디서? 이런 냄새 은하게 아, 그게 좋았어. 나도 근데 연고 같은 냄새 좀 맞아, 맞다. 맞아, 맞아. 약국 냄새. 연고 냄새가 좀 강한 느낌이고 약간 흩어져 저 맡으면 멍 냄새 조금 나. 멍 냄새 같은 거. 그 잎을 뭔가 빻은 냄새. 빻아서 돌이랑 빻은 그 잎의 냄새랑 같이 난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좀 끈적인 편이야. 그렇네요. 얘도 흡수될 때까지 좀 걸리는 편이야. 어떤 것 같아요? 언니는 나는 마음에... 이솝보다는 얘야. 근데 처음에 발랐을 때 나도 이랬거든? 근데 이게 은근히 매력 있는 냄새가 후에 나 처음 냄새는 조금 윽할 수 있는데 나는 좀 마음에 드는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생각보다는 향이 내 취향은 아니었다.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 보습은 좀 짱짱한 편. 끈적임이 있는 보습. 약간 사무 키보드 많이 쓰신 분들은 별로입니다. 맞아, 맞아.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바디에 바르는 게 차라리 나. 네. 팔꿈치. 약간 부분적으로. 맞아, 맞아. 그러면 세 번째는 이거는 헉슬리 건데요. 헉슬리 건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원래 총 세 가지 향으로 나오는데 헉슬리의 제일 기본적인 향을 먼저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헉슬리의 제일 기본적인 향, 모르칸 가드너라는 거거든요. 한번 여기다가 살짝 그거 꽃향이에요. 생화가 있는 저항이야. 아, 이거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똑같죠?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거를 실패한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 뚜껑이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작으면은 좀 잃어버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뭔가 좀 작은 제품도 열기도 힘든데 얘는 큼지막해가지고 좀 덜 감성적일 수는 있으나 실용적이긴 하다. 향 어떤가요? 저는 너무 좋아. 이 꽃향 중에서도 인위적인 꽃이 있고 생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생화에 되게 가까워서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고 날 좋을 때 딱 바르고 나가면 기분 좋은 그런 거. 해 쨍쨍할 때. 바르고. 또 사람들이 이제. 꽃시장 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항상 이런 향을 바르고 나가면 항상 주변에서 물어봐. 플라워 향을 좋아하시는 비니 언니는. 이거 완전 취향이에요. 진짜. 은은한 꽃향기. 너무 강하지도 않고 딱. 은은하게 나는 그냥 발림 좀 적당하지? 적당히 그냥 잘 흡수되는 나는 오히려 독하게 느껴져 은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강하게 느껴져 향이 세서 그런가? 근데 또 본인이 또 쓰는 향 오리엔탈은 또 되게 강하거든? 그치 근데 요런 쪽에서는 꽃향을 안 좋아해서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취향이 그러니까 딴 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맞아 싫어하는 향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나 좀 그래 하여튼 요 향은 대부분이 좋아했어. 사실 이솝보다도 좀 더 대중적으로 좀 좋아할 만한 향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향 중에 그나마 제일 좀 대중적인 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게 핸드 리프레셔라고 부르는데 바르고 사라지는 제형이에요.
푸슬리에 되게 딱 그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이 핸드크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향수도 세 가지 향으로 다 출시가 돼 있는 제품들입니다. 베르베르 포트레이트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얘 진짜 이거 손바닥에 한번 신기하다. 손소독제 느낌 자라. 살짝 통명하네요. 네. 약간 코코넛처럼 달달한다. 맛있는 냄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국적인 향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데 좀 달달한 면이 있어서. 아, 좀 달달한 것 같기도 달달해난. 하고. 달달해 난. 동남아 시장에서 이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오. 그게 코코넛이나 이런 데서 항상 들어가죠. 맞아. 시나몬, 바닐라, 패츄리, 시더우드. 바닐라를 안 좋아해요. 바닐라. 그러니까. 바닐라 향도 되게 호불호가 많아. 느끼하게 느낀 사람. 네, 느끼해요. 나는 취향은 아닌데 그냥 그 아까 그런 시장에서 맡았던 느낌을 비슷해서 그때 여행이 떠오르는 향기. 난 꽃향보다는 요게 더 나아. 언니는? 처음에는 되게 달달한 냄새가 더 많이 나서 좀 그랬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근데 진짜 달콤한 향으로 어우러진다고 돼있어. 그래서 겨울에 바르면 좀 어울릴 것 같아. 여름엔 좀 덥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얘 이름은 블루 메디나 텐저린입니다. 블루 메디나 텐저린이네요. 이 핸드 리프레셔는 아무래도 좀 날려서 써야 되는 거.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파란색 회벽을 따라 텐저린 나무가 심겨 있는 모로코의 메디나를 연상시킨대. 진짜 그런 느낌이다. 세 개 중에 따지자면은 모로칸 카드너, 블루 메디나 텐저린, 베르베르 약간 이런 느낌.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똑같아요. 언니는 베스트는 아, 나 이거 요거겠지. 블루 메디나 텐저린. 나 이거 향수 되게 괜찮았고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달 약간 달콤한 냄새 나는 거 그리고 꽃향기가 나는 거 같아요. 진짜 꽃향기는 이소보다 밑이야. 이소보다. 그래요? 나 꽃향기 핸드크림밖에 안 발랐어. 난 꽃은 안 좋아해. 되게 싫었겠다. 아니 근데 내가 바르는 건 아니잖아. 남한테 나는 향이 나잖아. 그 향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취향이 아니란 거지. 내가 나고 싶진 않다. 나한테서 나고 싶진 않다. 다음 거는 감성템으로 유명한 템버린즈인데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는 제이 언니가 가지고 온 거고 두 개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요거 제일 유명한 거 템버린즈의 제일 대표 향이죠. 000. 이게 제일 시그니처 향이에요. 그렇군요. 000향. 이거는 약간 요렇게 눌러서 쓰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거든요. 잘 안 잡히겠지만. 다시 요거도 진짜 유명한 향이라 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대. 너무 좋아. 얘가 발림성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빨리 흡수도 되고 향도 적당하게 잘 나고. 요거는 제가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저는 템버린즈 이런 거 유명한 것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후건이랑 같이 어느 편집숍에 갔는데 입구 쪽에 요게 딱 놓여져 발라보고 싶어. 이렇게 잘라서 내가 우리 둘 다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약간 오리엔탈 느낌도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갔던 그 생각이 너무 나면서 인도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약간 이걸로 되어지네.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나서. 얘는 일단 샌다로드, 패출리, 흑내음, 갓 꺾은 야생화를 품에 가득 안았을 때 느껴지는 대지의 활기라고 적혀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셋은 좋아할 것 같고. 어때요? 우리 셋은 다 좋아할 것 같고 여긴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이 향은 뭐 손소독제로도 나와 있고 아까 언니가 말한 그런 에멀전으로 나와 있고 뭐 되게 많은 제품으로 출시된 향이라서 이 향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다 통일시켜서 이렇게 써도 만족감이 진짜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템버린드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페이나인이라는 향인데 얘는 무화과 향이에요. 무화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셋은 다 좋아할 것 같거든? 그냥 언니의 반응이 궁금하다. 너무 맛있어. 나이가 좀 싫었어. 아 이것도 괜찮다. 진짜 불냄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좋지. 이거 약간 너무 괜찮다. 좋지. 이게 출시될 때 9가지 향인가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좀 뭔가 선물하기 좋은 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나는 페이나인을 많이 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했고 페이나인은 무화과나무, 엠브레트 씨앗, 달콤하면서도 좀 씁쓸한 향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때? 호호호? 호
호호. 저는 괜찮아요. 아까전보다는 그러니까 오디언 중에서도 좀 대중화적인 오디언 느낌 아니야? 좀 더 대중적이고. 그치. 이건 그래도 좀 오디언 거 싫어해도 선물 받으면 쓸 수는 있겠지. 맞아. 공공은 의외로 약간 호불호를 타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제가 좋아하는 향이 베인이라는 향입니다. 베인. 베인. 이것도 우리 셋은 좋아할 것 같아. 잘 모셨어 아주. 진짜 우리 셋 나만 하면 다 좋다. 비교가 안 돼. 다 좋다 하겠지. 다 좋다 할 것 같아. 너무 좋다 이겠지. 나 이거 좋아요. 좋아? 이거 약간 꽃 향기가 있어서 그래. 그치. 좋은데 순서로 따지면 요거가 좀 밀려? 아까 거에서. 저는 약간 이런 꽃 향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가죽 향기가 좀 나거든요. 뭔가 진한 가죽 향 말고 연한 향이 좀 많이 빠진 가죽 향. 그래서 얘는 월계수잎이랑 은방울꽃 정돈된 가죽. 근데 그 나는 정돈된 가죽이라는 게 표현이 좋아. 표현이 좋아. 나도 막 그냥 생 그런 가죽 아니고 뭔가 연하게 이렇게 잘 정돈이 돼서 착착착 놓여져 있는 그런 가죽에서. 그래서 저는 베인이랑 페이나인이 제일 좋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대중적으로는 페이나인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베인은 약간 꽃향기 좀 좋아하면서 오디안 살짝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그럼 전반적으로 템버린즈 향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이지 않은 향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맡다 보면 금방금방 친해지기 쉬운 향이 막 이렇게 강하게 쏘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좀 은은한 느낌이라서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크게 호불호는 없겠다. 조화가 그나마 좀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다음 제품은 템버린즈만큼 약간 인스타 핫템인 논픽션이라는 브랜드. 이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진짜 선물을 많이 해주는 제품인데 여기 앞에 제가 젠틀라잇이랑 상탈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이렇게 젠틀라잇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약간 스웨이드랑 시더우드 바닐라 머스크래요. 오 바닐라가 있는데 괜찮은데? 살짝 넣었어. 나는 이게 이름이 젠틀라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잠자기 전에 뭔가 그런 포근한 느낌을 그 느낌을 난 좀 떠올리게 괜히 이름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난 약간 젠틀 가이가 떠올라. 젠틀 가이. 젠틀한 남자한테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댄디하게 옷 입고 이런 핸드크림 쓰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오히려 좋아. 향수보다는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향 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이 나면 그 사람에게 좀 약간 호감이 가지. 호감이 나잖아. 그러면 이걸로 호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향 남자한테서 이 향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남자한테서 나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언니가 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선물 받아서 있는데 나는 그냥 소량을 써본 게 아니고 촉촉하게 하려고 많이 했더니 향이 좀 되게 많이 나서 근데 그때보다 오늘 약간 소량으로 말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좀 덜 나는 그때는 조금 거북스럽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소량으로 쓰니까 오히려 약간 핸드크림 느낌보다는 좀 고체 향수처럼 조금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센 편이니까 근데 논픽션 좀 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건 르라보 제품인데요. 향수가 되게 고가인데 비해서 핸드크림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 르라보 입문용으로는 핸드크림 괜찮다. 두 가지 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히노키 향이에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풀 냄새 난다.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좋대. 근데 이게 난 첫 향이라 좀 잔향이 다르더라고. 그래? 첫 향은 엄청 싱그러운 풀향 나지 않아? 근데 이게 갈수록 좀 씁쓸한 향이 나 나는. 그때 씁쓸한 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네. 아 진짜? 이런데 단 달아버리면 좀 확 질릴 것 같아. 언니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완전 가을 냄새인데? 가을에 보면. 나는 가을 말고. 그러면? 여름 잘 싱그러운 느낌. 그런데? 풀 베이스 때 나는 냄새. 호호 호 언니는 저 좋아해. 좋아. 난 싱그러운 느낌 좋아서. 근데 이게 나도 좀 호불호가 있을 향일 줄 알았는데 발랐는데 그때 되게 나이 드신 옆에 어르신이 계셨단 말이야 한 번. 근데 이거 향 뭐냐고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향이 조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은 향이구나. 요거는 더 바디샵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모링가 향이고 진짜 싱그러운 느낌이라서 모링가 많이 싱그러운 꽃향. 싱그럽네. 그리고 난 더 바디샵 제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향수 나는 안 쓰는 분들 있잖아요. 제 동생도 향수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런 안 쓰는 사람들이 적당한 향 무난하게. 제품으로 쓰기에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 하나 더는 얘는 핸드 제품은 아닌데 바디 제품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바디 버터 하나 들고 왔거든요. 얘는 아보카도 발라볼래요? 응.
나 이 향 너무 좋아서 지금 빡빡 쓴 거 보이는 아, 나 너무 좋아. 이거 자기 전에 내 몸에 바르고 자면 난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그 되게 버터라고 해서 엄청 꾸덕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무겁진 않아. 괜찮아. 잘 발려줘. 몸에 바르기 괜찮을 것 같지 괜찮아. 않아? 흡수가 진짜 좋아. 왜냐면 딱 보기에는 되게 꾸덕한 제형으로 보이는데 발랐을 때 흡수가 진짜 빨리 돼요. 바로 잠옷 입기 가능합니다. 어때요? 처음에는 엄청 잔냄새가 막 마렸는데 좀 바르니까 좀 그만큼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취향은 아니에요. 아, 취향은 아니에요?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 처음에 그런 너무 단단한 향 때문에 머리 아프진 않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제품은 제 건 아니고 이제 꽃언니가 협찬을 해준 협찬이? 아 협찬, 꽃언니 협찬! 분리 1803의 핸드크림은 아니고 바디 제품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리켄데코스가 제일 시그니처 향이고 이끼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일단은 처음엔 냄새를 바로 맡지 않고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어? 이끼라고 해서 되게 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뭔가 좀 신비로운 그걸... 느낌. 사이에 낀 이끼. 일단 그 뭔가 그런 노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딱 그 목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블리는 향수도 좋은 게 그 워터베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부담없이 쓸 수 있어서 아 되게 타사랑 비슷한 냄새 겹치지 않아서 좋아. 아 진짜 맞아. 개성이 있어. 진짜 얘랑 겹치는 향은 없어 같다. 진짜 유일무이한 향이야. 그래서 좋아. 이제 이 제품을 쓰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분리 상품 딴 거 써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심하니까 이제 시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노트만 듣고 아 도전으로 했는데 나는 좀 성공적이었다. 그게 베르켄 오렌지 블로썸. 오. 나도 은근히 오렌지가 들어간 걸 좀 좋아하더라. 좋아한다니까. 그래. 누구나 오렌지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나 이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어. 아 이거 진짜 좋다. 아까 거에 약간 오렌지 냄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적절한 좋아. 그 베르가못 뭐 오렌지랑 그 약간 꽃향. 가 좋다. 이 조화가 너무 좋아. 꽃향, 오렌지 향, 입.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네. 향 너무 좋아. 나 진짜 사고 똑같은 향 써도 돼요? 플로럴 케어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오렌지 향이랑 적절하게 아주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잘 조화가 돼서 좋은 것 같아. 또 이거를 내가 쓰는 거는 이거는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건 또 쓰고 싶지 않거든. 뭔가 이게 좀 덜 유명한 것 같아서 이게 또 좋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하나, 내가 쓰고 싶은 제품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면 조금 그래도 다들 호일 것 같아. 저는 요거 걸겠습니다. 내가 바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니까. 의외의 선택. 나도 의외다 진짜. 키노키. 비니비니의 내가 쓸 템은 르라보의 키노키. 약간 그 상큼한 향이 같이 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물해주고 싶다. 친구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된다. 사실 무난한 거는 얘가 무난한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 비교를 한다면 요거 기억력도 좋으셔. 럭펑슬리 월큰 가드너 요거. 그러면 저의 내가 쓸 템. 저는 제가 쓸 템으로는 요거 베인을 고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꽃언니의 이거 베르켄 오렌지 블러썸. 요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내가 쓸 템으로는 요거를 고르고 싶어요. 얘는 핸드로 바르고 얘는 바디로 바르고. 그리고 선물을 해준다면 나는 이거. 이거 해줄 것 같아. 뭔가 르라보라는 거 있기도 하고 언니가 말했듯이 뭔가 좀 상쾌한 느낌도 있고 그 꽃향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고 꽃향이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따져봤을 때 선물해준다면 요거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꽃언니의 내가 쓸 템. 나는 항상 좀 같은 향을 주구장창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품을 이제 섭렵했으면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얘를 네 제가 써보고 싶어요. 선물한다면 언니 주변인들에게 쇼핑을 지금 해야 돼. 아 그러면은 나는 템버린즈 제품. 그러니까 이게 향 자체도 그렇지만 조금 요즘에 약간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인 브랜드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템버린즈의 제품을 네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이의 내가 쓸 템. 메인 내가 쓸 템. 미스템이 뭐랑 코가 맞아요. 미스템은 뭐죠? 미스템은 저는 요거. 야 이거 많은 거를 받았다. 그러게. 거의 몰표다. 흔하지 않은 냄새. 흔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향인 것 같아서. 메스템이든 미스템이든 이게 얘가 조금 선택을 많이 당했네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의 오늘 이렇게 핸드크림을 소개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니들과 함께 찍어서 되게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향수편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